290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2017년 이게 통폐합되기 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보니까 지금 뭡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91페이지 용어의 정의 맨 밑에 양가로 1번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외국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특히 3번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292페이지 상호주의는 뭐 시험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히 외국하고 그래 할 때는 상호주의죠. 우리가 한 외국이 한 만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토지를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것을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원래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현실은 거의 미국이 경찰국가죠. 미국 마음대로 거의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면 상상 외국과 그래야 할 때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번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절차입니다. 양가로 1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그 가로 안에 제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이게 좀 헷갈려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교환, 증여가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 뜻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보고 답하신다면 가로 안에 법제 3조 1항 법 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예, 지금 제목이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즉 이 말은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다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교환이나 증여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즉 매매 계약인 경우는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번 했기 때문에 또다시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으로서 또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게 시험에도 출제되는데 좀 어려워요. 해석상. 그 두 번이나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번 했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번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토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도 해당된다고 했죠.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등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용어정의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요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뒤에 벌칙이 나옵니다만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60일 이내 신고,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즉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죠. 스티브 유라고 있잖아요. 유성준이 그 가수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옛날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시민권 취득해가지고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은 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는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 양가로 2번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입니다. 토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토지. 이때까지 신고는 토지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허가는 토지만 허가 받는다고요. 건축물은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신고는 부동산 등이라고 했죠. 부동산 등 그 양가로 1번 제목에 부동산 동그라미 하시고 신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신고는 부동산을 신고하는 거고 허가는 토지만 허가받는다고요. 그래서 건축물도 신고는 하지만 건축물은 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체결하기 전에 신고는 전에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신고했습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됩니다.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법제 11조에 따라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밑줄 치십시오. 이게 맨 밑에 다만 이게 2017년 통폐합되기 전에 외국인 토지법에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조문은. 근데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외국인 토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다 통폐합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다고 했죠. 따라서 이게 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즉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일반 규정에 의해서 토지거래를 한번 받았으면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으로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신고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매인 경우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한번 했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293페이지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네 가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93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냐고 취득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신고는 신고 안 해도 무효가 아니죠. 단지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자, 위반시 제재인데 행정형벌은 외국인이 양가로 1번 외국인이 허가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문자야 여기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양가로 3번 행정 질서벌 아까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294페이지 앞에서 다 했죠. 계속 보유 신고 그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연 신고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자, 이때까지 했던 것을 다 정리해놓은 게 294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 박스가 되겠습니다. 신고관청, 허가관청 모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만약에 수원시, 영통구처럼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모두 구청장이 신고관청이고 허가관청이고 또한 등록관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섯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파트는. 왜냐하면 옛날에 공법에 있었고요. 또 이게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 공법은 이것도 공법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다고요. 29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그 공법은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방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죠. 내용은 뭐 민법처럼 크게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내용 있는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그 지정 절차를 우리 교과서 298페이지에 보면 표로 그려놨어요. 표로 지정 절차를. 일단 지정 큰 틀의 지정 절차를 먼저 보고 나서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표를 참고로 보시면 되고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필기를 하는 게 공부 잘 되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못한다면 듣고 책에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첫 번째, 토지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해야 됩니다. 시험에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다고 하면 X죠. 토지거래 허가제잖아요.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을 하면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이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허가구역 지정을 하는데 5년 범위 내에서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리고 재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다시 지정하는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했다가 다시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야 된다. 누구 의견을 듣느냐 하면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이사가 지정하면은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를 안 하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취지로 나오면 답은 재지정이 더 어렵죠. 까다롭죠. 왜냐하면 재지정하면 계속 국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물론 공공 목리를 위해서 침해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되죠. 그래서 재진영의 경우는 좀 더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다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 장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전부 다 시도지사가 지정했고 장관이 지정한 곳은 세종시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세종시는 특별히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만 특별법에 의해서 장관이 지정했고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약 25%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뭐 시험에 몇 퍼센트인지는 안 나오는데 거의 1,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 오산에서 옛날 중개업을 할 때 허가구역이 오산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아예. 서울의 구룡마을 이런 데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아예 허가구역이 다 폐지되버렸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지정하는 곳은 거의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 자, 장관이 지정을 하면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면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를 하면 공고하고 나면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 공고하고 나서 통지를 하는데 통지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관할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된다. 등기소장에게 왜 통지를 해요? 이게 허가구역이면 허가증이 없으면 아까 계약이 무효라고 했잖아요. 효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허가증을 반드시 등기 신청할 때 첨부를 해야 되고 만약 첨부 안 되면 등기법에서 각하사유에 해당되죠. 각하사유.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고요. 등기법에 보면 뭐 절대적 각하사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으면 각하한다고요. 그래서 각하라는 건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 대상은 되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인용이라는 것은 심사해보니까 인정할 만하다 하는 걸 인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등기소장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번지수 지번에 있는 토지가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증 없으면 각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험에 반대로 7일하고 15일을 순서 바꿔낼 수도 있겠죠. 15일 이상 공고하고 7일간 열람한다고 하면 X입니다. 그래서 70주파 7일 이상 공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시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나면은 공고하고 역시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면 통지를 하는데 통지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줄여서 시장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지를 합니다. 통지받은 시장 등은 똑같아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인데 자 공고를 두 번 하잖아요. 시장 군수구청장도 공고하고 지정권자도 공고하는데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입니까?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5일이라는 숫자는 딱 두 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지난주에 했던 거 자격 취소되면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했습니다. 297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니까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우려가 있는 지역 밑줄 치십시오. 우려가 있어도 미래 요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만든다 이런 거 발표하면 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겠죠. 그러면 미래 요건으로 가지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행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지정할 수 있고요. 5년 이내, 그 다음 줄에 5년 이내 밑줄 치놓으시고요. 다 칠판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는 박스 안에 디귿을 보십시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니언에 연속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의 경우 시도도시계획 시도이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죠.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나 재지정하려면은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만 시도이사 의견 들으면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이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출판을 다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298페이지 동그라미 4번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일, 15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누가 공고한 날부터?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6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해제, 축소, 심의, 공고, 열람 규정을 준용한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축소, 재지정 이런 거는 해제는 즉시 효력 발생하죠.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99페이지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밑줄 치십시오.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하거나 설정 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 즉 대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유상계약만 허가받습니다. 무상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약을 포함한다 밑줄 치십시오. 예약을 포함한다 이 말은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과거 공법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답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앞에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그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이사지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허가 절차 우리 교과서의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미리 허가 절차를 큰 흐름을 보고 다시 세부적인 걸 볼까요? 한번 거기 허가 구역 303페이지에 보면 허가 절차가 나와 있어. 허가 절차. 허가 절차를 보면 허가 구역 지정 절차가 있고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 절차는 거래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어디다가 허가 신청을 해요?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관청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심사를 합니다. 15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라는 건 뭐예요? 먼저 선자,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죠. 국가 공공기관이 개인들에 앞서서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거예요. 선매라는 건.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는 거지 무조건 선매를 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협상권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허가 안 내주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에 1월이라는 숫자가 5번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이 신청. 다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지금 얼마 전에 공시지가 발표됐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죠. 전국에 약 50만 필지. 약 전국에 3천 뭐 한 700만 필지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50만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가 원칙이고요. 다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이 있을 경우는 항상 공법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이 공법이거든요.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공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상 공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았으면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돼.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사용하라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명령을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는데 이행명령을 따르면 되는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라는 것은 선매는 또 선매 절차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선매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매는 먼저 산다는 이야기인데 뭐 미리 큰 흐름을 다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매 제도는 30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304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협의 대상 토지라는 것을 통지를 합니다. 선매 협의 대상 토지라는 것을.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LH가 우선 협상자로 정해졌으니까 협상을 해봐라 이렇게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LH는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선매를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조서 제출. 자, 1월이라는 표현이 다섯 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매수 청구, 이 신청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세 번, 선매 협의 완료,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 조서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다섯 번 다 나왔죠? 1월 이내입니다. 만약에 선매가 협의가 불성립되었을 때는 협의니까 불성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하면 X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반드시 불허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는 뭐예요? 감정가격은 시세예요.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매는 국가공공기관이 먼저 살려고 협의를 하는데 공시지가는 보통 지금 공시지가가 뭐 올랐다고 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시세 반영률 시세의 50%도 안 된다 하더라고. 서울 성동구 뭐 이런 데 강동구 이런 데는 40%도 안 된대요. 시세에 비해서. 그러면 시세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면 안 판다 하겠죠. 그래서 감정가격이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니까 거의 시세만큼 감정평가사는 또 좀 높게 평가해달라면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시세대로 사야 옛날에는 이게 공시지가였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하니까 선매 협의가 성립돼야 안 돼요. 거의 불성립되니까 감정가격으로 물론 바꾼 거예요. 감정가격인데 물론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선매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를 보고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절차를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299페이지. 29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경제 및 집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토지 이하인 경우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 밑에 박스에 있네. 지금 우리 박스에는 초과라고 돼 있죠? 초과하면 허가 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밑줄 치십시오. 10% 이상 300% 이하 밑줄 치십시오.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엔 그에 따른다. 네, 그러면 저 허가 기준 면적입니다. 허가 기준 면적. 이게 면적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면적을 보면 기준 면적 주거 지역이 있고요. 주거 그다음에 두 번째 상업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주상 공록이 있죠.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미지정 지역 그다음에 이 도시지역이고요. 이거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기농한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자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해서 공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 따로 정해서 공고를 해놨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이 기준 면적이 출제됐어요. 과거 공법에서 많이 출제됐다고요. 주거 180 초과 그래서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미지정 90, 기타 250 제곱미터, 농지 500, 임야 1000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 18, 상놈이 066, 녹차 T100, 미지정 미식축구, 지금 미간지구는 없어졌죠? 그 다음에 기농한 임백천, 임야는 천이다.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임야가 천이면 500, 250 절반씩 줄어들어요. 임야는 천이고 왜 기타는 250에 있어요?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땅은 더 면적이 좁겠죠? 계획관리지역 뭐 이런 경우는 개발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250제곱미터고 기타는 250이고 농지 500, 임야는 천입니다. 임야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는다고요. 이 기준 면적이 시험에 공법에서 많이 출제됐다. 299페이지 표.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은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 어디서 나는지까지 제출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지는 않겠죠. 330페이지에 보면은 330페이지 양가로 3번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수요성, 실수요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 이 신청 양가로 4번 301페이지 이 신청 동그라미 1번에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5번 나온다고 했죠. 1개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302페이지 국가 등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그 토지거래 허가의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몇 줄 치시고요. 협의를 하려면 우리가 개인이 시장한테 가서 협의하자고 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 말도 안 되죠. 만나기 힘들어요. 선거할 때나 만나지. 끝나고 나면 개인이 가면 미리 사전에 약속 안 하고 가면 비서실에서 차단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협의를 한다는 것은 같은 동격이니까 협의가 가능한 거죠. 국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역시 허가받지 않는 경우인데요. 기역 수용 만 동그라미 해놓고 니은 경매 그다음에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취득 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이걸 다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음에 국유재산 일반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그다음에 비읍의 보류지, 채비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영의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치엇에 그게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이게 압류부동산 공매죠. 압류부동산 공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 외에 그 일반 공매의 경우 맨 마지막 티겟에 보면 303페이지 메뉴에 보면 3회 이상 유찰된 공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런 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허가 안 받고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처음부터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제도입니다. 303페이지 맨 밑에 선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산다는 사겠다는 뜻입니다. 매수할 매자입니다. 살 매자입니다. 토지의 선매제도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허가받은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밑줄 치세요. 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말 바꿔서 X로 출제됐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한다고 했죠.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이용 주체에게 그 토지 취득에 관한 우선적 협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를 선매 제도라고 합니다. 304페이지 선매 절차입니다. 앞에 계략적인 내용을 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선매 먼저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어떤 토지냐면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시험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 X로 출제됐다고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선매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그 신청이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1개월 5번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매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15일 동그라미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1개월 동그라미 선매에서만 1개월이 3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정가격 감정가격 동그라미 하십시오. 감정가격 감정가격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앞에서 다 말했잖아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무조건 불허가 하여야 한다면 X라고 했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305페이지 매수 청구입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동그라미 1번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가격은 동그라미 2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이게 적어놨죠. 불허가 처분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격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토지 이용 의무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입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표에 보면 305페이지 이 표도 옛날 공법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주거용, 복리시설, 편의시설, 복리니까 복리, 이리, 복리 2년이다, 2년. 그 다음에 4년은 사업용 목적, 사업용이니까 4년이다, 4년. 사업용 목적이니까 4년. 현상보존, 현상보존, 기타는 5년입니다. 2년, 4년, 5년, 농업, 임업, 주거용 등 2년입니다. 옛날에 3년이었는데 축산업 이런 것도 다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농지는 허가받아서 취득하면 2년 동안은 못 팝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못 팔아요, 2년 동안. 주거용도 마찬가지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305페이지 맨 밑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30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또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입니다. 토지 이용 의무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행명령입니다. 지금 반가로 1번.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데 동그라미 2번은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 취득가격은 실거래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합니다. 자, 그 반가로 3번 박스 안에 보면은 10% 범위 내에서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보면은 방치하면 방치 10% 밑줄 지났죠. 그 다음에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은 5%, 디귿에 보면 임대하면 7%, 기타 7%입니다. 법률에는 10% 이하고요. 대통령령에 이렇게 구체적 기준이 있다.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시험에 이게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부과 횟수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의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 이행 전에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이를 징수해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이를 징수해야 한다. 밑줄 치십시오. 작년에 시험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된다고요. 안 받으면 안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1월이 5번 나와요. 1월 5번. 1월이 5번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만 30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1월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지가 동향조사 양가로 2번 지가 동향조사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한다.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기억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개황조사는 관할구역 안에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분기별로 1회 밑줄 치시고요. 개황조사고요. 동그라미 니은 지역별 조사는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밑줄 치십시오. 예,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다음에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특별 집중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벌칙인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에서 외국인이 군문자에서 허가 안 받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전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헷갈리니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전자적 처리인데요. 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것. 우리 책에는 지금 양가로 5번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걸 적어놨는데 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것.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됩니다. 근데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 휴업신고. 두 번째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물론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정정 신청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이 여섯 개는 대표적으로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전자문서로 되는 걸 적어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8문제 작년에 보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에서 작년에는 사실상 법령에서 거의 35문제가 출제됐어요. 지금 남은 실무에서는 거의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실무에서 12문제 정도 30% 정도 출제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무인지 법령인지 딱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무, 그야말로 실무입니다. 이제 실무는 딱히 범위가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중개 실무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